그래서 네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약간 삼성가와 묘한 평행 이론이 있다. 저요? 그럼 뭐지 또? 네가 에스텔 나왔잖아. 네. 삼성 회장이 에스텔 나왔잖아. 그리고 네가 그런 우아하고 부잣집 역할을 많이 했잖아. 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굿데이. 자, 오늘 한찬호가 함께 하실 분은요, 이분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섬뜩했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따뜻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의 팬이었는데, 아, 또 얼마 전에 또 저희 시소엔터에 합류하게 된 그런 배우십니다. 부잣집 연기의 달인, 사악한 연기의 달인, 옥자연 씨와 한찬호 갑니다. 뿌이뿌이뿌이. 네, 이렇게 해서. 아유, 나와 있네 또, 옥자. 옥자야? 여타? 잘했어, 피팅? 잠깐만. 아이고, 오늘 다리가 짧아가지고. 선물이 있어. 어머! 엄마!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공진단이야. 공진단? 이영애 씨가 모델인 브랜드에서 너한테 선물 드리고 싶다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도 빨간색 잘 받아요. 공교롭다. 공교롭다. 그러니까. 두 개야, 패키지. 근데 포장이 너무 고급지지? 언니, 이거 드래곤볼이잖아요. 소원을 들어줄 것 같잖아. 인간의 드래곤볼, 우리. 나 이거 하나 먹어봤거든요. 열알 다섯 개 두 개. 그렇지, 그렇지. 일정 바쁠 때 꼭 챙겨서 열심히 먹어. 감사합니다, 언니. 다음 모델이 필요하면 또 자연이가 해도 좋고. 이런 다음 모델일 저는 필요 없어요, 사실. 이렇게 같이 또 투툴에 요새 선후배가 같이 한 브랜드 모델 같이 하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좀 공진단을 타는 사악한 이미지도 괜찮아. 막말. 드래곤볼. 이거 먹는 거예요? 금세? 같이 먹는 거야. 알겠어. 부자 역할 많이 했는데 그때는 못 먹었나 보지? 먹는 씬은 없었어요. 맛있다. 맛도 괜찮지? 네. 시소에 왔다고 하니까 주변의 분들은 반응이 어때? 일단 너무 잘 됐다고 많이 축하받았어요. 소수 반응은 거기 배우가 들어가? 배우부가 생긴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나 그 기억나, 인상적인. 너의 사촌 땡땡이. 우리 땡땡이. 캐나다 땡땡이. 김 땡땡이. 제일 좋아했다며, 네가 우리 회사 온다고. 걔는 울었어요. 진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친구가 제가 연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싫어했거든요. 아, 왜? 저보다는 좀 현실적인 타입이에요. 고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조금씩 알려지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 회사로 간다고 하니까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진짜? 아니, 너 잘 부탁한다고 장문의 편지를 나한테? 그 저한테 검수도 받았어요. 아, 그래? 근데 너무 횡설수설하더라. 걔네 엄마는 또 어떤 반응이었냐면, 자연아, 난 네가 거기 가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회식 자리 하면 얼마나 재밌겠니? 개그맨이 많다고. 그리고 장담님도 너무 재밌다면서 재밌는 사람들 틈에 있어야 돼. 진짜? 그러면 웃을 일이 많고 행복하다고. 연초에 그거 했잖아요. 시소 오락관. 그거 보면서 제가 약간 표정이 이랬거든요. 왜? 아니, 제가 원래 1호 배우 아니에요? 누구한테 먼저 제안했어요, 언니? 태규냐, 자연이냐? 거의 동시였던 것 같은데? 전 되게 일찍 제안을 받았잖아요. 맞아. 그때 너한테 얘기했을 때도 내가 진짜 신뢰하고 그럴 수 있는 본부장님 오시면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자연아. 라고 내가 그때 프로포즈 했었지.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언니가 이제 개그우먼들이랑 많이 있었으니까, 언니가 배우 부서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언니가 딱 제안을 한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두 번 생각 안고 갈게요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막 다른 배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가 이런데 있어? 내가 하면 내가 이런데. 저 오락관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좀
잘 몰라도 열심으로 돕는 거니까 내가 받았던 그런 인간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좋은 배우의 느낌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었던 거지. 근데 그 사이에 네가 막 부잣집 역할도 하고 막 무슨 요원 역할도 하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아, 열심히 하죠. 항상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연극을 보러 갔잖아. 네 연극을. 그 얘기 왜 또? 왜? 미안해가지고. 그게 이제 배리어프리 연극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연극이고 배우들이 지문도 읽어주고 처음에 상상할 수 있도록 이게 그릴 수 있도록 무대가 가운데 배우들이 있고 객석 이렇게 동그랗게 그걸 무대를 에워싸는 구조였잖아. 들어갈 때 혹시 몰라서 나는 내가 너무 맨 앞줄에 앉으면 자연이랑 연기하다 눈 마주치면 자연이가 또 집중이 깨질 수 있으니까 살짝 뒷자리에 앉아야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판에 앉았는데 너무 졸았지. 언니 근데 자리 선정을 잘했어요. 안 보였어요. 아 그랬어? 그러나 우리가 객석 사이를 걷는 그 동선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졸다가 누가 인기척이 있어갖고 내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좋은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잠깐 눈을 감은 척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가 앞에서 연기를 하고 날 보고 있더라고. 다가갈 때부터 언니 좋네 하면서 너무 무섭다. 언니 좋네. 언니 좋네. 아 근데 약간 기왕 주무시는 거 안 깨우고 싶었거든요. 그냥 잘 주무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깨시더라고.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척을 하죠. 안쓰럽게. 아유 공진단 안 먹어가지고. 대중분들이 너랑 나랑 어떻게 친한지 궁금해하더라고. 마녀 체력 농구하면서 우린 뭐 다 그냥 너무. 우리 멤버들이 다 너무 돈독했잖아. 맞아요. 그때 아무래도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을 같이 맞아요. 하면서 좀 더 끈끈해진 것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같이 프로그램 한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돈독해. 그치? 근데 저는 예능이 처음이었잖아요. 예능하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그때 이제 나는 야 너의 어떤 근성을 봤달까? 그때 너를 일단 나는 작품으로만 봤고 형돈이랑 나는 너를 4단계라고 불렀고 자꾸 진급시켜. 4단계 아닌데. 너 몇 단계였냐 그때? 제가 2단계 3단계 하여간 저는 4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4단계라고 불러서 난 네가 4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너무 사람이 부드러운 거야. 그 부드럽다는 게 뭔지 알아? 달콤하다? 그러니까 부드럽다니까 이 사람아. 좀 조곤조곤하죠. 차분하고 부드러워. 그리고 재밌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연기자는 연기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두 번째로 놀란 거는 근성에 놀랐지. 너 발톱 빠졌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이럴 일인가 싶게 농구를 하는 거야, 네가. 근데 다 열심히 했어요, 그때 진짜. 그런데 발톱이 빠지진 않았잖아. 너는 발톱이 빠졌잖아. 근데 그때 이제 조언해준 친구들이 저를 좀 강하게 만들었죠. 야, 농구했던 친구가 나 발톱 빠졌어 그랬더니 자주 그래 그냥 뛰어. 아, 다 빠지는 거래? 그냥 많이 뛰고 뭐 축구선수 농구선수 할 거 없이 좀 빠지나 봐요. 근데 의외로 발톱이 없어도 발이 괜찮더라고요. 발톱이 더 예쁘게 났어요. 너야말로 초긍정적인 거 아니니? 아니, 발톱이 되게 컸거든요. 엄지발톱이. 우스갯말로 약간 훈민자금 쓸 수 있다고. 훈민자금 쓸 수 있다고. 발톱이 커서 거기다가 나란말사비 등기를 쓸 수 있다고? 있다고? 진짜 맞아. 더 작고 예쁘게 났어요. 한 발만. 농구 한 다음부터 이제 뭐 친해져서 만나기도 하고. 배우분들은 누구랑 제일 친해? 연극 아시잖아요. 너무 끈끈해지는 거. 연극하는 친구들이랑 너무 끈끈하고 이제 매체에 와서는 처음엔 조금 외로웠어요. 경이로운 소문 때 이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준상이 오빠랑 이쪽 라인하고 악기들하고 약간 따로 친했니? 아무래도 그분들은 촬영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이미 형성된 건 있었죠. 근데 홍내가 너무 성격이 좋아서 저는 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데 홍내가 먼저 뚫어서 카운터들과 미리 친해져서 저도 약간 다리처럼 약간 곱사리처럼 이렇게 같이 지내고 친해지고 했고 그 다음에 슈룹이야? 후궁둥이랑 엄청 친하던데? 제일 친한 사람은 유연 언니랑 박준면 언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혜수 선배님 최고잖아요. 정말 우리 잘 챙겨주고 곧 유연 언니 공연을 보러 갈 거예요, 같이. 공연 본 날은 무조건 회식 쏘시고. 아, 진짜? 맛있는 거 폭식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아, 같이? 조신 공연도 재밌게 보셨어요?
역시 다다다다 다르시구나. 역시 혜선이 짱. 아니 근데 너가 어쨌거나 이게 경이로운 소문이 제일 강렬했고 그 다음에 언니가 되게 강렬하게 본 게 마인이고 근데 최근에는 또 그걸 프리젠터라고 하나? 샤먼 보셨군요. 어 안 봤어. 언니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안 봤고 거기에서 되게 인상적인 댓글을 봤대. 프리젠터로 하고 있는 옥자연 씨가 무당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집중한 얼굴이거든. 잘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인데 제가 약간 좀 미간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집중했을 때 특히 뭐 노트북 하면 장난 아니에요. 이러고 노트북 아 진짜?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긍정적이다. 좋아 좋아 좋아. 거기서 또 네가 막 은근히 기싸움에 질 수 없잖아. 너도 딱 맞짱을 떠야지. 왜요? 왜? 어? 근데 너는 이제 배우를 꿈꾸고 연기 전공하는 학교를 나온 게 아니잖아. 네. 그럼 언제부터? 관심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릴 때부터 있었나 봐요. 중학교 때도 연극반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연극반을 했고 근데 관심이 딱 그거 하나 있었다기보다는 1년은 연극반 해보고 그 다음에는 밴드 부 한번 가보고 대학교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갔고 대학 갈 때만 해도 저는 약간 법 쪽에 일을 하고 싶었고 근데 대학 들어가서 좀 놀았고 법 쪽에 꿈은 슬슬 멀어졌고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 그리고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멀어지고 졸업할 때쯤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 여러 가지 고시 공부를 하더라고요. 막 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근데 약간 이런 성향이 어릴 때부터 더 있어서 엄마는 PD 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PD도 굉장히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면 또 도전하는 면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맞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해봤던 것 중에 연기가 너무 재밌었다라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나 그거 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근데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내 직업으로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못 한 것 뿐이지 사실 너무 좋아했고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why not? 이렇게 그래서 늦게 시작했어요. 25세. 너가 서울대 출신인 거가 또 화제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서울대에 갔어? 공부를 고등학교 때까지는 했어? 그렇죠. 고3까지 빡세게 했죠. 어디에 너의 고등학교 동창이 너에 대해서 쓴 것도 있었어. 본인의 옛날 뭐 다이어리나 일기장을 찾는데 그때 너에 대해서 쓴 거야. 네가 학교 때 좀 명물이었나 봐? 예쁜 걸로? 그래요? 예뻐서 인기가 많은 건 몰랐어? 네. 왜냐면 저보다 더 예쁜 애들이 꼭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절세미녀는 아니잖아요. 전 저를 알죠. 절세미녀. 키가 크고 좀 약간 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눈에 띌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막 미녀는 아닌 아무래도 공부도 잘하고 바르고 반듯했어? 그럼요. 막 일탈 해본 건 없어? 일탈 없어요. 야자 한번 땡땡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한번 같이. 그래서 네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약간 삼성가와 묘한 평행 이론이 있다. 저요? 그럼 뭐지 또? 네가 에스텔 나왔잖아. 네. 삼성 회장이 에스텔 나왔잖아. 그리고 네가 그런 우아하고 부잣집 역할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부진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데. 전 되게 시골에서 와가지고. 근데. 되게 그런 연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잘 산 사람이 잘 산 연기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평행이론이 생겼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가 약간 부자상이라는 거야. 오 귀티가 있구나. 사랑받고 자란 티가 있죠. 아 근데 나는 그거 너한테 느껴졌어. 진짜요? 얘기를 나눠보면서 아 자연은 진짜 되게 행복한 집에서 자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랑 이제 엄마 이모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 여행 다니고 한 얘기 들으면 아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되더라고. 너는 어떤 연기를 더 하고 싶어? 굉장히 생활에 밀접해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드라마 연기 이런 것도 너무 더 진하게 더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코미디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어요. 아니 나 너 LTNS 너무 웃겼어. 그거 은근히 코미디다? 그럼요. 대본 받고 얼마나 기뻤는데요. 펄쩍펄쩍 뛰었어요. 나 이거 하겠다고. 근데 감독님들이 역할이 너무 작다고 주저주저 하셨대요. 근데 전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거를 이제 너 인간 옥자를 알고 난 다음에 봤기 때문에
네가 등장하는 데부터 난 너무 웃겼어. 등장부터 그 눈빛부터 오묘한 그거부터 그 조심스러워하는 그 연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너무 잘해서 또 놀랬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 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 대중분들이. 끝났나요?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무리? 그냥 이렇게. 태워주셔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마무리가 있어? 그건 아니지만. 똑같은 시기에 한 사람의 작품에 출연해야 된다면 재밌는 장항준 감독님의 작품, 말이 필요 없는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 둘 다 너무 하고 싶은데? 둘 다는 안 돼. 둘 다 들어왔고 꼭 기간이 겹쳐. 겹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러면? 야! 김희 작가님 거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가요? 그럼! 그냥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해! 알겠습니다. 김희 작가님 작품으로 하겠습니다. 고!